최근 한국에서 스토킹 관련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선행된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계획살인을 저지르는 비율이 3배가량 많습니다. 김성희 경찰대 교수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발표한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을 중심으로 논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7에서 2019년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36건 중 살해 시도 전 스토킹이 선행된 사건 비율은 37.5%였고 나머지는 스토킹이 없는 사례였습니다. 스토킹이 선행된 것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범행의 계획성, 범행 동기, 알코올 음용 여부, 살인 발생 장소, 피해자 상처, 유형 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 범행을 계획한 비율은 63.5%로 비스토킹 살해 사건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 역시 스토킹이 선행된 범죄였습니다. 용의자인 전 씨는 약 2년간 피해자에게 만나달라며 350여 차례 연락하고 불법 촬영과 협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최소 11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달 3일 서울 지하철 6호선 구상역 역무실에서 역무원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 등을 확인했습니다. 범행 전 피해자의 옛 주거지를 최소 2차례 이상 찾아갔으며 휴대전화에는 GPS 정보를 조작하는 목적의 앱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전 현금을 찾아 가족에게 주려 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 씨가 피해자의 고소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앙심을 가졌다고 진술한 점, 범행 당일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에 탑승한 점, 범행 시 일회용 위생모를 쓴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또 스토킹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는 3%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하루 평균 15건이던 경찰 신고 건수는 법 시행 후 평균 60건 이상으로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신고 건수 중 80%는 현장 조치로 대부분 종결됐습니다. 현장 조치는 경찰관이 도착 시 가해자가 이미 떠났거나 현장에서 피해자 안전을 확인한 후 종결해 입건에 이르지 않고 현장에서 마무리한 것을 뜻합니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벌어져 피해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접근 금지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한 건 총 4,016건입니다. 이 중 구속 송치된 건 단 238건으로 불구속 송치가 94% 이상을 차지했습니다.